무엇이 비운인가? 바람만은 근세사 속의 이연과 함께 마지막 전화가 창덕궁 덕선제에서 종지부를 찍어버렸을 때 예당가의 제일 높은 마마 노락당 이씨 완흥궁 부인은 만사가 귀찮다고 손을 저으며 자리에 누워버렸다. 만인지상이던 이연과 그 중에도 옛 만족들의 안방에서는 왜늘 뉴스의 촉각을 피하였을까? 관심을 둔 기자들이 해방 이후부터 줄곧 사양해 안방마마들에게 신경을 썼지만 사진 한장 제대로 찍어낸 일이 없었다. 차 안에 앉은 채 기회를 노리기 1시간 30분 대원군이 거처하던 사랑채의 노안당을 거쳐 뒤채의 인호당까지 이씨 마마가 계시는 노락당에 들어갈 때까지 좀처럼 집안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나선제에서는 한참 영친왕의 빈소가 벌어져 붐비는데 유금 같은 운영근하는 쓸쓸하고 조용할 뿐이다. 노락당 이씨는 마지막 전하 이은 씨의 부음을 듣고 슬픔에 잠겨 두꺼운 요의에 누워 계셨다. 방안은 약 5평, 잉화가 그려진 두 폭짜리 병풍 하나, 조그만 의자가 몰락한 왕가 현실을 말없이 대변하고 있을 뿐 덩그렇게 큰 집안의 가난이 엿보인다. 무조건 이씨 마마에게 큰 절부터 올리고 반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동안 이씨 마마를 위로하기에 80객 노부인 두세 명이 서복을 하고 찾아왔다가 돌아갔지만 이분들이 누군지는 알 길이 없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운영군 이씨 마마는 당신에게 출입하는 사람이나 친구의 이름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히 싫어하신다고 한다. 이제껏 내 사진을 밖에 찍어 내보낸 일이 없어 안 찍겠소. 그러나 이안가에서는 어제 마지막 전화까지 가셨습니다. 마마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장만 내 늙은 얼굴을 찍고 싶지 않소. 그러나 대원군의 맏며느리이며 고종황제의 형수가 되는 이씨 마마가 70년대 서울의 공기를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모로 따지든 기록이 될 만하다고 몇 번이나 간청했다. 뒷날을 위해서 당신의 모습을 한 번만 카메라에 담자고 해도 거절했다. 나중에는 조카 며느리가 죽기 전에 기념사진 한장 찍어둔다는 전제 밑에 반 승낙을 한다. 이때 모시고 있던 부인들이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이씨 마마에게 귀띔했지만 이씨 마마는 영친왕의 죽음, 자신의 앞일 등알수 없는 노후를 생각했음인지 신경 변화를 일으켜 사진만 찍는다고 일어나 앉아 머리에 빗질을 하고 나더니 하얀 강목 저고리를 위에 입는다. 플래시를 눌러 사진을 찍었다. 그리곤 다시 요의에 몸을 내며 기사는 절대 쓰지 말라고 입을 봉해버린다. 대원군이 살아계셨을 때 운영궁에 시집을 오셨죠? 요즘 나도는 시아버님 대원군의 모습이나 빈비의 모습은 틀린 데라도 혹시 없습니까? 묻는 기자를 물끄러미 누워서 쳐다볼 뿐 우두둘 묵묵부답. 영친왕 이은 전화를 마마가 처음 보신 것은 6살 때 내가 무릎 위에 안고 있었소. 만사가 귀찮소. 벌써 이동 안에 잠이 오는 지체고 바깥에 누가 연락했는지 방 안으로 불쑥 들어와 카메라를 노려보는 사랑채 남자 일꾼은 3월 12조다. 누구냐? 무슨 일로 여기까지 들어왔냐? 잠이 불같이 7분. 할수 없이 뜰안으로 이시맘에게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뛰어나왔다. 이렇게 운영궁을 비롯한 왕족 주변이 미묘하게 차가운 데는 몇 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다. 으친왕 이강공의 아들 간에는 무슨 일에 선지. 차가움이 감돌고 운영궁 쪽에서는 억대가 넘는 재산 관리를 놓고 왕족 간에 뒷공론이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영의원의 엄비 무덤에서는 몇 년째 시체 한번못 올리고 있으며 어느 고종황제의 손자는 방한 칸조차 없어서 사당 시멘트 바닥 위로 쫓겨나서 잠을 자고 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날아가는 새를 쳐다보기만 해도 죽지를 떨었다는 운영군의 신년새도 오늘날은 방한칸 없이 내쫓겨 비운의 목락을 울고 있는 왕족들, 마마이씨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 산악 함께 울만한 슬픔이, 이야기가, 목격담이, 이면사가 이뤄진 뜰 안에 살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니 어쩌랴.